이번에는 네? 황영웅 아시죠? 황영웅. 그렇죠. 불타는 두루신. 네. 네. 황영웅이 요즘에 논란이 많은데 과연 복귀가 가능할 건지. 근데 쟤는 지금은 논란은 많은데 몰라 한 달 정도만 한두 달 고비 좀 넘어가면 당장 활동한다는 소리는 못하지만 가외적으로 활동은 많이 한다는 소리가 나와요. 왜냐면 쟤를 위에서 도와주는 분이 있단 말이에요. 지금 귀인이 있어서 몰라 지지율도 좋고 사람들 평도 좋고 나쁘진 않기 때문에 두 달만 좀 고생하면 그래도 다시 큰 TV 프로그램보다 일단은 괜찮다가 다시 복귀는 가능하지. 아 활동을 하면서 이제 복귀는 가능하다? 응. 자기 이미지를 좀 바꿔줘야지. 근데 수가 안 좋을 때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. 운명 앞에서 저렇게 당하는 거거든. 그래서 팔자가 세기 때문에 저러지 않나. 근데 사람들 다들 보면 연예인 누구든 까봐서 안 나올 사람이 어디 있어. 다 있지. 뭐 황영웅이 신적으로 와서 반성하고 있을까요? 나는 아직 이거를 조금 더 살아봐야 되지 않겠나? 그러면 이제 조금 그거에 대한 자기 뒤돌아보는 게 있지 않을까? 아직은 반성 안 한다? 아직은? 자기는 한다고 하겠지만 아직 모르겠어요. 그게 탁 와닿지 않는 느낌? 조금 더 있어야지. 좀 더 사회생활 해봐야 될 것 같아.